한국닛산은 1일 대구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신형 리폴류 니산 리프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리프는 지난 2010년 1세대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누적 판매량 37만 대 2018년 10월 기준을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형 리프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답게 완전히 새로워졌다. 넓은 전폭과 낮은 전고의 비율, 푸른 빛의 3D 아이스 큐브 그릴로 한층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내부도 고품격 무광 크롬 소재와 가죽 마감의 D컷 스티어링 휠을 통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전 좌석 열선 시트 적용과 넉넉한 실내 공간, 435L의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탑승자를 배려한 편안함과 실용성까지 확보했다. 신형 리프는 니산의 미래 방향성인 니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가 집약된 것이 특징이다. 니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는 차를 운전하고 동력을 공급하고 차가 사회에 통합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니산의 접근 방식이다. 신형 리프가 보여주는 니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의 세 가지 핵심. 니산 인텔리전트 파워, 니산 인텔리전트 파워. 니산 고유의 짜릿한 주행감은 새롭게 적용된 이 파워트레인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40kWh 고용량 배터리, 신형 인버터 및 고출력 전기 모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과 주행 성능을 향상시켰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환경부 공인 231km로 우리나라 1일 평균 자동차 주행 거리 39.9초 만에 도달하는 탁월한 가속. 특히 새롭게 탑재된 이 페달이 페달은 페달 하나로 가속부터 감속, 제동까지 가능한 기존과는 새로운 운전 방식을 선사한다. 운전 피로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회생 제동 시스템 역할을 극대화시켜 경제적인 주행부터 짜릿한 주행까지 운전자 취향 및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니산 인텔리전트 자동차가 사람, 다른 자동차 그리고 도로 위 인프라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원거리 차량 조작, 교통체증 완화, 효율적인 카시어링 및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한 예로, 니산의 전기차 기술이 단순히 주행만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회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닛산은 신형 리프의 국내 첫 공개를 기념해 오는 4일까지 대구 국제 미래차 엑스포 기간 동안 사전 계약 고객들을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전국 닛산 전시장을 통해 신형 리프를 사전 계약하는 고객들의 한국닛산 허성중 대표는 신형 리프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우리의 미래 기술적 방향성인 니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가 총집약된 모델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상품성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